롱타임 노시.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제가 그 시상식을 보다가 네. 신인상을 봤는데 풍자라는 분이 받더라고요. 새치여 전지적 참견 시점에 풍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풍자 알죠? 예. 요즘에 트랜스젠더 분들 굉장히 연예계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재밌으시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참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본론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자기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외모적으로도 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1번으로 생각하는 게 가슴성형이라고 제가 직접 진료를 하면서 트랜스 여성분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수술의 순서가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가슴은 처음 아니면 중간 단계에 있더라고요. 가슴이 마지막인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최근에 성 정체성에 고민을 하시다가 네. 외모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신 분들이 병원을 찾는 게 좀 늘었어요? 어때요? 꾸준한 것 같아요. 수가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아름아름으로 수가 폭증하진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는 건데 가슴 성형의 경우에 전문으로 따로 하시는 병원이 있는 건가요? 일반 성형외과에서도 동일하게 네. 물론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트랜스 여성분들이 일반 여성분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일반 여성분들도 가슴 수술을 하실 때 네. 대부분 유선 조직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부 상태라든지 그 조직의 상태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늘어나지 않는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트랜스 여성분들과 그렇게 조직 상태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제 그 트랜스 여성분들은 골격적인 측면이 좀 크시죠. 그리고 키도 좀 크고 여성분이 키 평균 키가 160 정도면 예. 보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트랜스 여성분들은 그래도 한 170 그러니까 남자 평균 키가 한 170 몇 정도 되니까 네. 골격 자체도 키도 좀 크시고 어깨 넓이 흉곽 크기가 좀 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일반 여성분들에서 너무 크게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가 이제 트랜스 여성분들에서는 좀 보통 사이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근육이 일반 여성분들 보다 훨씬 타이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으셨고 언제 성 정체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남자로서 살 때 근육을 굉장히 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시점에 와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근육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든지 예뻐지는데 좀 한계점이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너무 네. 커지거나 너무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 대흉근의 역할 자체가 약간 그 가슴을 좀 벌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 자체를 좀 외측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가슴골을 안 모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트랜스 여성분들 중에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가슴 근육을 너무 많이 키웠다라고 하면 조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좀 추가적인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술을 주도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네.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일반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 자체가 네. 쉽게 늘어나는 성질이 많거든요. 남성에 비해 가지고 피부도 좀 얇고 투명하고 성장하면서 계속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운 조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동안 남성으로서 살았던 분들은 피부도 타이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의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근육의 영향을 보형물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근데 이 마른 체형이나 볼륨이 완전히 없는 분들은 이 보형물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트랜스 여성의 보형물 크게 하는 건 더 제한적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건 티 안 나게 하는 거거든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이즈를 크게 안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트랜스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골격 자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야 되는 보형물의 크기도 일반 여성에서 300cc 쓸 거, 400, 500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티가 덜 난다고 알려져 있는 보형물들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좀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나 저 정도 되는 네. 사람들이 수술을 한다. 그럼 한 1000cc 넣어야 돼요? 한 600cc 넣어. 600cc. 네. 500cc 넣으면
보면은 적당해 보일 거고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여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제 몸에다가 한 550에서 600cc 넣어서 실컷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도망갈 테니까. 아, 비용은 트랜스 여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여성이랑 비용 차이는 없어요. 근데 트랜스 여성분인데 신체 조건이 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여기 흉골이라고 하는 뼈 있잖아요. 그렇죠. 흉골의 크기 또한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보형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가슴골에다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뭐 지방 이식 비용이 추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형물만 이용해서 확대하는 거는 동일하고 거기에 뭔가 프로시저가 추가되면 조금 더 비용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삽입하는 그 수술 자체는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남자들의 특성상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저희가 찍는 영상을 보고 트랜스 여성분 중에 가슴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좀 느꼈던 젊은 트랜스 여성분들은 지방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예뻐진다, 여성적으로 보인다, 좀 더 매력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게 슬림화 몸매를 유지하는 게 그 미의 기준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하고 예뻐지는 데 있어가지고 지방량이 적은 거는 오히려 되게 남성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여성분들이 내가 이제 성 정체성을 좀 여성으로 깨닫고 이제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좀 식습관부터 좀 바꾸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나중에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뭐 지금부터라도 좀 지방이 많고 열량이 좀 높은 식단 위주로 하면은 얼굴뿐만이 아니고 뭐 가슴 수술, 뭐 체형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황동현 원장님 모시고 이 트랜스젠더 분들 요즘에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얘기 들어봤는데 네. 혹시라도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저희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각국에 있는 트랜스젠더 분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 문화를 좀 보는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굉장히 그래도 많이 오픈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보수적이에요. 트랜스젠더 여성분들을 보는 시각 자체도 약간 이렇게 삐뚤게 보는 시각이 있고 태국 가면요. 거기는 이제 전통이잖아요. 라오 약사의 대가 우리 꽃난나 라우차이 송타오 마이마이 여장이 전통이고 까떠이라는 이런 워딩이 있고 레이디보이라는 워딩이 있을 정도고 여성과 트랜스젠더와 이 중간 단계와 또 중간 단계와 남자를 구분지는 그 워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트랜스 여성 약간 워딩 자체도 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아직 우리 사회에 이게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구나. 중간 단계구나. 태국 같은 데는 그 단계별로 다 정확한 워딩이 있군요. 예. 심지어는 굳이 트랜스젠더까지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숨기지고도 않고 당당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너무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최근에는 예전처럼 그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성 정체성에서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들도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밀로 간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당당하게 내가 그냥 바뀌었구나 나는 이제 여성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자신감 있게 하나하나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